걸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뱀픽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레이브의 뱀입니다. 일단 먼저 그림 장마부터 빼고 있는 포커페이스. 네. 박쥐 기술 뺍니다. MP를 많이 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박쥐 기술을 변한 거고요. 네. 자연의 용자. 네. 아, 역시나 레인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하는 레이브의 도타가 좀 껄끄러운 것 같네요. 네. 두판 연속 자연의 예언자를 배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술사 역시나 이제 시니컬을 의식한 예, 요술사를 두 번째 뱅카드로 사용을 했고 네. 이렇게 되면 열려있는 게 대단히 많죠. 불꽃령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불꽃령 늑대 네. 센타 모두 다 지금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 볼까요? 포커페이스에 지금 그 지난 네. 전신이었던 그 버드갱을 가지고는 이 시즌 1때 단 한 번도 연승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연승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아, 망령제왕. 망령제왕을 네. 이번에도 이번 세트도 역시 기용을 네. 합니다. 이거는 좀 다를 거예요, 이전 경기랑. 예. 제가 봤을 때는 망령제왕 캐리인 척하고 그렇죠. 망령제왕을 서포트로 돌리면서 심리전을 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ESL1에서 피파팀과 네. 포커페이스가 경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죠. 예, 망령제왕을 2픽으로 놓고 예, 이거를 서포트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서포트로. 아니면 망령제왕을 네. 절대 1픽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 아니면. 네. 그래서 이제 상대팀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어제 이제 ESL1에서 이런 식으로 망령제왕을 1픽을 하고 그 다음에 태엽, 나무, 퍽, 자이로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예, 포커페이스가. 자, 원소. 원소. 네, 나올만 했죠. 예. 원소 이후에 늑대인간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네. 레이브의 스탠이라면 늑대인간도 충분히 또 한 번 주인공이 되기엔 충분한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소 이후에 레이브 스타일은 말씀해 주신 대로 늑대인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원소와 펜타우로스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원소에 이어서 뭘 뽑을지 이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리치가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이번 버전에서 리치가. 리치는 안 쓰네. 역시 늑대인간이에요. 네. 역시 평균 스타일을 못 뿌려요. 네. 예측하신 대로 늑대인간을 선택합니다. 원소위에서 늑대인간 펜타. 그리고 그렇죠. 이게 포커페이스 스타일이죠. 예. 예, MP에게 일단은 물수인 있을 만한 그런 영웅을 쥐어주고 망령제왕을 아마 스카이에게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이제 각자 한 번씩 또 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림자악마와 자연의 연자 이어서 세 번째 밴. 뭐 대즐이나 아니면 뭐 그림자 주토스타 고대 영혼 이런 것들을 뱀할 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늑대인간이 있다 보니까 푸시픽에 대한 의식을 해서 챈을 일단 뱀을 했네요. 예, 챈 뺐습니다. 네, 퀘스트가 잘하니까 챈을 또. 네. 자,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1경기 이후에 부쩍 늙은 느낌이네요. 스카이. 요즘 들어서 좀 그럴 거예요, 아마. 정말 날도 더워지면 체력 보강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절 뺍니다. 참고로 91년생이죠, 스카이 선수. 네. 비사지. 역삼 가려고 그러나요? 네. 비사지를 왜 변했죠? 역삼을 가면서 MP에게 1대1 레인을 줄 건지 비사지의 벤의 의미는 충분히 저는 상대의 역삼에 우리가 갔을 때 상대가 받아칠까봐 또는 상대가 역삼 올까봐 일 것 같거든요. 네. 비사지의 벤의 의미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역삼을 가든가 상대의 역삼을 못 오게 하든가. 네. 아직까지는 뭐 선택을 하지 않고 있는 레이브의 네 번째 맨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아마 조금 전 경기를 통해 더욱더 저격수. 네. 에이. 고대영은 역시, 네, 역시 고대영은 가네요. 네. 네. 레인 유지에 특화된. 그러니까 늑대인간이 계속 밀고 고대영은의 얼음 폭풍, 원소 수사의 뭐 회오리, 달구어진 영혼으로 레인 유지. 그러면서 교과서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 또 한 번 레이브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자, 권평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인원 선수와 장기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던 네. 퍽. 모습이고요. 퍽 갑니다. 모래제왕 나올 수 있습니다. 레이브 버틸 거면 얼음 폭풍 이후에 땅올리기만큼 예. 가장 좋은 수비법은 없죠. 자, 그렇다면은 네 번째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나무정용 수호자도 나올 수 있고 방금 전에 수비 용도로 네. 자, 저격수의 모습이 보였던 주 선수, 왕주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선택 앞두고 있습니다. 포커페이스는 본인들이 가장 승률이 좋았던 흐름입니다. 이니시에이팅이 가장 좋은 미드 퍽, 오프 켄탈 통해서 MP와 왕주가 풀어주고 그동안의 패비가 크는 예. 그러면 패비는 또 한 번 루나나 뭐 자이로콥터 중후반에 진짜 센 영웅 네. 그런 영웅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아니면
나가세이는 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뽑아도 되죠. 이제 나무정령 수호자와 자이로콥터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서포터 하나, 그 다음에 캐리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포커페이스에서 뽑아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고요. 예. 퍽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포커페이스가 퍽이 나오면 승률 자체가 좀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두 선수가 퍽을 운전을 했을 때 승률이 굉장히 역시 높아지는 나무, 예. 네,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러면 생명의 갑옷 얼음 폭풍으로 버티고 늑대 인간 혼자 레인 밀고 그러다가 상대가 실수하면 늑대 인간 돌아오면서 뒤를 물고 예. 계속 타워 푸시만 하겠다. 그리고 상대 타워 푸시는 나무와 고대용으로 맞겠다. 네, 굉장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무정령 수호자. 예, 망령제왕을 첫 번째 이제 픽으로 선택을 하고 그 이후에 켄타우루스, 그 다음에 퍽까지 선택을 한 이후에 나무정령 수호자, 뭐 자이로콥터 혹은 나무정령 수호자, 그 다음에 뭐 루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게 팀 포커페이스인데 자신들이 일단은 가져오면서 자신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가져갈 네. 수 있는 카드를 한 장 뺏은 이런 느낌이에요. 나무정령 수호자는. 네. 저라면은 진짜 센 거 뽑을 것 같아요. 캐리를. 악령이나 모플링이나 루나 자이로도 좋긴 한데 20분대를 본다면 상대가 이렇게 대놓고 버틸 거면 버틴다고 이제 의사를 표명했으면 정말 센 거 상대가 너무 불안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예. 악령이나 흑마사나 뭐 이런 거 자 과연 무엇일지 슬라크를 선택합니다. 길게 안 보네요. 그냥 포커페이스의 색깔대로 갑니다. 네. 헤비의 모습 방금 전에 네, 어둠 현재를 운전을 했었던 헤비 모습입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슬라크 선택. 오늘도 슬라크는 선택을 가져가고 있는 포커페이스고요. 네, 지난번 경기에서 슬라크를 선택을 해서 또 팀에게 승리를 안겨줬었던 헤비 선수였습니다. 네. MVP 피닉스와의 대결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팬은 예 악몽의 그림자. 포커페이스는 나머지 서폿 한 장을 글쎄요 공격적으로 한다면 또 한번 뭐 하늘분노 마법사나. 디스럽터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그 늑대인간이 변신 후에 도망치는 것을 잔상으로 돌리면서 역정에 가두고 잡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일단 마지막 배는 닉스 암살자였습니다. 시니컬 방금 전 경기 대질 활용했었던 시니컬의 모습이고요. 이제 한 번씩의 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고대 티탄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어두면 자중간 고대용은 나무정령 수호자 마지막 선택 오프 카드인데요. 네. 사실 오프 리치도 좋긴 좋거든요. 최근에 많이 네. 나오는데 대회에서 그렇죠. 많이 보이긴 하는데 네. 제대로 된 완전한 쿠션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어두면 자 선택합니다. 과연 여기서 서포트 한 장을 공격적인 하늘분노 마법사나 디스럽터로 가느냐 아니면 리치를 통해서 늑대인간의 푸시를 프로스트 아머를 타워에 걸어주면서 버티기로 가면서 예. 늑대인간이 초반 성장을 희생으로 잡아먹을 거냐 크립을 예. 요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자 이제 한 장만 더 골라가면은 두 번째 세트 앞선 경기를 통해서 두 팀의 경기도 사실 뭐 방패와 방패의 경기면 지루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 박진감 넘칠 수 있다 시험하는 네. 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경기 디스럽터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네요. 어둠 현자의 네. 급가속도 그렇고 늑대인간의 변신도 최대 이속이니까 522 예. 그거를 4초 뒤로 돌려서 가둬놓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망령제왕 예 맞죠. 예 그렇다면은 디스럽터가 저는 최고의 픽이 아닌가 싶긴 한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제왕 켄타우로 전쟁용사 퍽 슬라크에 이어서 마지막 선택. 자 어쨌든 포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번 세트만큼은 정말 꼭 가져가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상금은 1,000만 원이 1,1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연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전 시즌에는 그러한 재미를 남 얘기만 네. 남의 것으로만 부러워만 했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연승을 못했죠. 그렇죠. 네, 한 경기 이긴 것 빼고는 전패였습니다. 더군다나 앞선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이번 세트를 반드시 잡고 세 번째 세트까지 거의 뭐 오늘 한 7시, 8시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네. 오늘 포커페이스는 그 ESL 1 다음 라운드 경기 미네스키전이 오늘 9시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체력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경기 분위기 보니까 이건 뭐 바로 이어서 해야 될 가능성도 생기겠네요. 저도 뒤에 방송이 있어요. 바로 이어서. 아,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버셔야죠. 예. 아이, 좋아라. 5초 남았어요. 네, 6초 4. 아! 장국 끝에. 리나! 리나도 패치가 좀 됐죠. 자, 리나를 선택하면서
자,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 이제 경기가 펼쳐지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선 경기 두 팀의 이번 시즌 2에서 첫 번째 만남은 70분이 경과되는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에는 1세트를 통해서 바로 레이브가 티어 1에서의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과연 두 번째 세트로 끝이 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세트까지 끌고 갈 것인지 레이브와 포커페이스의 2세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레디언트 포커페이스를 다이어 레이브입니다. 늑대인간이 1번 캐릭인데 늑대인간이 이제 블라디미르의 곡물 그리고 네크로노미콘 이후에 칠광의 지팡이가 나오고 나서 늑대 폼으로 변신해서 딜에 합류하잖아요. 예. 근데 리나가 이번 버전에서 아가님의 홀이 나오면 라구나 블레이드 궁극기가 마법 면역을 무시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뚫어버리죠. 찢어버리죠 그냥. 예, 그런 용도로 뽑은 것 같아요. 중후반을 보고. 자, 그리고 평타사거리가 650에서 670입니다 리나는. 네. 가장 길어요 모든 영웅 중에서. 혼자 와딩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일단 눈부신 일격을 찍어놨던 리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경기가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길어질 만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라고 이 두 팀에 대한 생각이 드니까 네. 마음이 편하네요 굉장히. 네. 말도 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네. 저는 원래 스타일이 방송 들어가면 중간에 화장실을 안 가잖아요. 네. 몇 년간 보셨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한 14년간 봤죠 제가. 전투가 시작된다. 지금은 급해지긴 하네요 마음이. 저는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KD를 할 때. 네, 아니 아. 그 도타도 한 번 있었고 예. 네. 다른 종목 할 때 PD님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쉬는 시간을 안 줘가지고 아 정말 제가 중계속 멘트에서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고 제가 진짜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뭐 사실 경기 중계하다 보면은 예전에 뭐 다른 종목 저도 중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예 항상 그 위기가 많은 적이 있잖아요. 예 위기가 있잖아요. 그쵸, 한 번. 그럴 때는 네. 셋이 있으니까 네. 그 그냥 저는 이 옆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다녀옵니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차라리 마이크를 저한테 맡기고 네. 다녀오는 게 훨씬 서로 간에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따 없어지면 그런 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사이 이제 초반 지금 담장 쌓기 하고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싸움이요? 류화생가와의 원소와 왕주의 예. 퍽. 실수. 네, 제가 둘 다 인정하는 선수의 영웅입니다. 예. 예. 사실 요는 원소보다도 폭풍이 형이랑 고통의 형을 진짜 잘해요. 류아세가와는. 예. 근데 오늘 공격적인 영웅이기보다는 중후반까지 쓰임새가 있는 영웅을 두 팀의 오더들은 선택했고요. 예. 자, 일단은 상부는 그 하부 쪽은 비워놓고 있는 레이브고요. 그리고 거의 상부 쪽에 세 명의 선수가 몰려가 있고 그쪽으로 이제 어둠 현자 크리시 선수가 되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레이브가 앞설 수밖에 없죠. 룬 지역 쪽으로 가는데 네. 룬 지역 쪽으로 무슨 이걸 할 건 알고 아예 그냥 네. 정글을 돌았던 크리시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살짝 인사만 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퍽이 미드로 다시 오고 네. MP 선수가 오프를 처음 경기할 때 KD1 그 시즌 2의 제포트 경기는 MP가 무리하다가 진짜 많이 잡혔거든요. 예. 최근 경기 보면 MP가 너무 깔끔해졌어요. 확실히 피지컬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경험이 조금만 쌓여도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갱킹 자체도 굉장히 정교하게 그러니까요. 시도를 해서 또 성공률도 높은 이런 선수가 또 MP입니다. 그 뒤에서 강력하게 그 MP의 갱킹을 도와주는 선수는 바로 다름 아니라 주 선수고요. 네. 예. 그래서 주 선수가 굉장히 살림꾼인 것 같아요 팀에서.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두 명의 선수가 테이블 세터죠. 네. 네. 그러니까 1, 2번 예, MP가 안타 치고 나가면은 왕주가 번트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패비가 득점을 올리는 타점을 올리는 그런 식의 어떤 정말로 예, 정교한 플레이를 최근 경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다음 경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수요일에는 제퍼와 MVP 피닉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네. MVP 피닉스가 지난 시즌에 준우승을 한 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물론 한 경기밖에 아직 소화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경기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포커페이스의 네. 변화를 보니까 물론 예. 포커페이스에게 피닉스가 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포커페이스도 지난 시즌보다는 좀 달라진 듯한 모습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엄청 달라졌죠. 거의 180도 달라졌어요. 포커페이스. 저는 진짜 요즘에 드는 생각이 티어 1 네 팀 중에서 제퍼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요. 네, 정말로. 근데 뭐 KDL 안에서 제퍼 너무 잘해서 좀 오히려 좀 놀랍습니다. 예, 네. 온라인 대회나 스크린 보면 가장 약한 느낌인데 예, KDL만 오면 미쳐 날려요. 네. 내수용이라고 하죠, 그런 거 보고. 네. 그러니까요. 어이구, 이거 아깝네요. 마나 포션 날렸네요. 네. 풍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 선수, 어떤 선수는 진짜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특정 선수만 만나면 잘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아, 이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네, 손을 놓으실 필요는 없는데. 두 분이 닮으셨네요, 또 그리고. 네. 네. 그렇게 되면 되게 좀 잘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어른들 말씀에. 네. 잘 산다. 네. 어떤 사람이 만나면 잘 산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뭐 그래서 정인호 해설도 정인호 해설과 닮은 글로는 만나서 제가 왜 웃었냐면 네. 좀 나 닮은 여자를 어디서 찾나 그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죽을 뻔했네요. 네. 운명이면 만날 거예요. 아, 그게 운명이면 싫어요. 네. 드물기 때문에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가장 사양합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에서 MP가 근근히 버텨가는 가운데 미드에서 원소가 자 뒤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거 근데 MP가 잘 밀었어요 이거. 깊숙이 들어있던 자 생명인가 보 벗겨지면은 지면은 한 칸에 아, 얇았네요. 아, 네, 신속화야 신속화. 네. 네. 스카이가 신속화였습니다. 자 탑을 타워를 때리고 있느라고 나무정령 수호자가 비명 지르고 가고 있는데 보지도 못했고요. 예. 도와주도 못했고 결국 이쪽 타워까지 디나이. 오 늑디나이. 늑대까지 넣었어요. 그 사이 어디서 때렸죠? 제요. 야 늑대가 와, 때렸네요. 네. 늑대가 네. 쏙 빼먹었네요 아주 그냥. 진짜 죽 써서 늑대 줬네요. 정말. 그동안 다 해놨더니 다 깎아놨더니 네. 말이죠. 네. 이게 정글을 예. 돌고 온 어둠연자라서 네. 어둠연자의 지금 레벨이 높아서 2대1을 지금 할만해요. 견학하고 네. 눈부신 일격 잘 맞췄고요. 네. 리나 조심해요. 리나가 빼야 돼요. 이거 생명의 가보 때문에 위험합니다. 오! 앞에서 길막 길막! 아니 왜 길막! 크리비 길막! 이것도 진짜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사고죠. 네. 지금 페미 목단과 없었나요? 목단과가? 아, 없었네요. 이거 목단과 있었으면 열어줬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되는 일 정말 없구나 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야, 이상 다 잘 풀어갑니다 레이브가. 네, 이 세트는 좀 이상해집니다. 네. 여기 또. 어, 근데 이번에 위험해요. 아, 마크시 이건 아니죠. 이건 무슨 일이요? 생명의 가보 때문에 버티는 건데 이거 벗겨지면은. 네. 어? 어이구. 헤비 어디로? 나무. 아, 근데 오늘 나무 정령 수호자의 생명의 가보시 잘 들어가고 근데 지금도. 뛰어들기 들어갔으면 저는 그러니까요. 슬라크도 위험했어요. 근데 사실 네, 이온막이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저는 뛰어들기에서 저는 그게 이상했거든요. 왜 뛰어들까 네. 싶어서 네. 엉뚱한데 뛰어들긴 했습니다. 네, 네. 네. 뛰어 엉뚱한데 뛰면서 뭔가 저 어둠 현자에게 무빙을 강요했을지도 몰라요. 와 짚뿌리기. 오 이온막 나무 이온막 나무 평타고 진짜 아픈데 이온막 나무. 아 이거는 아, 예, 캐스트가 캐스트가 무리했어요. 일부러. 헤비가 그 어둠의 춤을 믿고 낚시한 건데 낚시를 예, 그걸 너무 순진하게 들어갔었네요. 네, 들어갔네요. 예. 오늘 나무는 잘 안 풀리는 모습이 1경기 예. 때도 그렇고 2경기 때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캐스트 선수 네. 근데 늑대 인간이 미친을 시키고 있다는 게 그러네요. 이게 진짜 위험합니다. 블라디미르 동물까지 동물 나왔고 와 이게 무슨 7분 6분에 블라디미르 공격이 나오네요. 네, 안전하게 정글링 하면서 그 다음에 로샨을 빨리 가져갈 거면 이제 용지 메달 나올 거고요. 야. 위상전이 빨랐고요. 네, 용지 메달도 생각할 수 있겠고. 예. 자,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댕가는 많이 걷고 48CS를 가져갔습니다. 두 팀의 캐리들의 경기 운영이 결국에는 이번 경기의 중심이 되겠네요. 네. 흐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레이브가 레인전에서는 안정지향적이고 또 고대용호 위험해요. 예. 이런 모습이에요. 예. 지금 켄타가 6렙 얼마 남았죠? 켄타 아 6렙 되면은 아 이게 돌격 숨었어야죠 방금은 부츠에서도 달려드는데 네.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백업을 이미 준비하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네. 양념 불꽃 맞았어도 아래쪽에 있던 그 나무가 생명의 갑옷 주면서 다른 레인에서 백업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돌격 쿨 기다렸다가 갔었어야 됐습니다. 6렙 이후에 자 루는 다른 곳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소 술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늑대 인간은 정글에서 배를 채우고 있고요.
다리나가 규추완성 쪽에 와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근데 페비 선수가 미다스를 다 생략하고 먼저 왔기 때문에 늑대인간과 슬라크의 수입은 아 포탑을 부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두 개의 영웅은. 네. 늑대인간 62까지 지금 이제 CS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포탑을 늑대로 먹었던 게 진짜 컸고요. 아 이거 좋네요. 자, 뒤로 빠지면서 일단 딜을 살짝 가로막아주고 네, 잡히겠습니다. 감추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원숭이가 쓰러집니다. 네, 완벽한 준비와 그 다음에 이제 돌격도 써줬죠. 네. 네. 켄타가 돌격을 써주면서 망령제왕과 주 선수가 미드에서 지금은 킬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네. 망령제왕이 전방위적으로 다니면서 어찌됐든 레인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예, 그만큼의 성과가 좀 있는 모습이네요. 자, 뒤를 쫓고 또 쫓겨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양날의 검 30킬이라 아픕니다. 네, 킬 내주면은 전멸당검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네, 이제는 오히려 잡으면은 잡았지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1300원 지금 모아놓고 있고요. 네. 왜 포커페이스와 경기하면 모든 팀들이 박제 기술을 1픽하냐면 진짜 MP가 전멸당검 나오면 경기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승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고 MP는 그 전까지 그냥 파밍만 하겠죠. 네. 전멸당검 이전까지는. 네. 자, 나무 조심해야 돼요. 네, 숨어있어요. 리나 숨어있고. 예, 같은 팀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나무가 오늘은 약간 좀 무리하거든요. 이거 능력치 많이 뺏기면 위험해요. 자, 뒤에서 망신경! 스카이까지 백업 좋습니다. 잡아냈어요. 4대1만 노려냅니다. 자, 나무가 왔는데요. 어휴, 그 사이에 여기서 또. 양날의 검! 양나가 슉! 형타 두 번 더! 두대 더! 아, 더 때렸어야죠. 자, 22!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네. 지금도 이해가 되는 건 포탈 타나요? MP면 눈치를 아 잡혔네요 이거. 네. 다이어의 중부 포탈이 잡혔어요. 전멸당검 직전이었는데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또 뺏겼어요. 바텀에서는 나무 정령 수호자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둠의 현자가 호기롭게 달려들었습니다만 그중에 두 명이 스턴기를 모두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예, 어둠 현자는 잡혔었고 켄타가 위쪽에서 고대 영혼을 잡으면서 안전하게 빠졌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였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자, 늑대 인간 현재 레벨 9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다. 혹은 지금 어디까지 나왔나요? 자, 늑대 모습으로 바뀐 다음에 일단은 망령제왕을 아 이거 결국 잡히겠는데요? 예. 쫓아가서 물었다. 와 6렙 됐어요? 와 6렙 된 거 보고 안 때린 겁니다 지금은. 왜냐면 잡았으면 본인이 슬로우 네. 벌리면서 위험했기 때문에 네. 타워에 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오도 네. 판단 좋았고요. 한번 물어 뜯어보니까 맛이 좀 네. 이빨 다 나가게 생겼거든요. 네. 씹어보니까 그러다 보니 물은 걸 놓고 도망갔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능력치 뺏기는 거. 예, 어둠의 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제 주 선수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골드를 모아놨고 템이 나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900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멸당검이 네. 역시나 MP와 왕주 선수에게 나와야 네. 이 팀의 컬러가 나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나와야 뭔가 그 다음부터 경기 시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갱킹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시도를 해주고 있었던 게 레이브였고요. 네. 슬라쿠도 이 정도면 어둠의 검 먼저 가도 괜찮겠네요. 네. 아이템을. 자, 오늘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슬라쿠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오구 몽둥이를 샀습니다. 네. 자, 늑대 인간이 파밍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네, 맞습니다. 11분 50초에 90개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먹은 겁니다, 이거. 예. 웬만해서 보기 힘들 정도로 먹은 거예요. 좀 더 위로 올라가 봤던 퍽. 그리고 연구행으로 아, 투명화. 자, 그것을 퍽이 가져갑니다. 네, 전멸당검 나왔습니다, 퍽. 네, 전달받을 거고요. 탑 가는 거 알아요. 이게 아, 유령보행으로 봐서 아, 야, 이거 진짜 크네요. 이거 한번 전멸당검 나오자마자 늑대인간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럼 뒤로 지금은 물러서게 만들면서 원선은 예, 밑쪽을 쭉쭉 밀어주면 되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주 선수 그러니까 퍽은 동선 낭비가 되는 네. 겁니다. 나무도 같이 왔어요. 네. 기다리는 망령제왕. 네. 여기로 백업을 오게 될 건가. 늑대인간이 너무 일찍 고대영혼이 위험해요. 고대영혼이 네. 꿈의고리 써야죠. 자, 늑대인간 잠깐 켄타... 길을 예, 고대영혼 먼저 잡자는 사인 나왔죠 지금. 예, 켄타가 뒤에서 좀 어느 정도 따라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켄타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자, 일단은 고대영을 찾아서 아, 지금 10명 후반 갑니다. 예. 양날의 검
고대원이 들어가고. 아, 딜이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아, 고대원이 잘 버텼네요 조금. 아, 쓰러지긴 네. 했습니다만. 아, 네, 위상전이 지금 둘이 안 맞았어요. 네, 고대원이 무빙도 좋았고. 그렇죠. 예, 나무는 좀 늦게 왔습니다만 무빙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켄타가 아래쪽에서 어쨌든 크립을 정리하면서 뒤로 그러니까 고대원 근처까지 오는 동안에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네. 이득을 목표로 못 봤습니다. 켄타가 이거 전멸당검 직전에 또 잡힌 거 아닌가요? 아, 뽑았네요. 네, 네 뽑았네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뽑았...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쪽 레인을 뭐 미드 쪽 레인을 수비를 해가. 리나, 아이고 리나. 아, 손에 많이 보네요. 아, 네. 여기 타워 이전에 갱킹이 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네. 어, 늑대인가 지금 변신 없을 텐데요? 어? 19초 남았는데 네, 전멸당검 있어요. 발굽구르기 망령. 발구르기 앞쪽으로 앞쪽으로 가서 일단은 늑대를 다시 한번 양날의 검 이렇게 딜 아! 살았어요.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잘 먹으니까 튼튼해서 그래요. 아, 진짜 아까운 장면이 나왔네요. 야, 이게 레벨 차이가 이게 8레벨, 6레벨이 붙으면서 때렸는데 11레벨인 이 늑대 인간이 그 뭐 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슬금슬금 빠지면서 결국 살아나갔습니다. 진짜 양날의 검까지 들어갔는데 제우도 진짜 대단한 게 발굽구르기랑 그 다음에 그 망령의 불꽃 둘 다 빠진 쿨다운 보자마자 바로 포털을 눌렀잖아요. 예. 예,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고. 아, 나무정용 수호자가 오늘 경기 초반에 너무 많은 세이브를 해주고 있네요. 지금도 생명의 갑옷 아니었으면 잡혔거든요. 네. 예. 자, 그래서 로샨 지역 쪽으로 일단은 슬쩍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늑대가 살아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위치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로샨을 슬금슬금 들여다보는 네. 이런 페이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로샨일 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방금은. 네, 일제히 흩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뭐 백업이라든가 갱킹에서 그 포커페이스가 자랑하는 왼팔 오른팔 있잖아요. 예, 주 선수와 MP 선수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나와 야차 쪽으로 일단 갔네요. MP 선수는 요즘에 사나와 야차를 거의 교복처럼 사더라고요. 모든 영웅을 다. 예. 그리고 지금은 눈부신 일격 그리고 뭐 라구나 블레이드 6렙 됐으면은 늑대 인간을 한번 노려보는 소규모 갱킹이 나와야 됩니다. 아, 봤어요. 자, 들어가는 거. 어쨌든 완전히 이제 샷고. 네. 예, 핑 찍어주고. 다이니 예. 밀고. 네. 나머지가 로샨. 늑대 인간은 로샨이에요, 지금. 자, 그쪽 앞으로. 좋아요. 잘 들어갔습니다. 발굽 구르기.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로샨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아, 로샨도 지금. 뭐 어쩌 로샨? 예, 쪽으로 슬라크. 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이득 안 입었는데요? 아, 한 번에. 야, 3명의 선수를 아웃시킵니다. 2명의 영웅이 전멸당검 나오자마자 또 한 번 재미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망령제왕이 중간중간에 위기 때마다 잘 풀어주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예. 게다가 켄타가 역시 이제 MP 선수가 전멸당검이 나오니까 갱킹이 훨씬 강력해졌어요. 깊숙이 파고들어서 세월을 터뜨리고 일단은 더블 데미지는 늑대인간이 가져갔습니다. 네. 자, 페비가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더블 데미지예요. 어, 더블 데미지예요. 네, 늑대인간 더블 데미지예요. 자, 그래도 어둠의 춤 믿고 싸웠는데 더블 데미지라 이거 페비가 빼야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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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어, 페비 빼야 돼요. 예. 페비? 네.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예. 그리고 저쪽에서 리나가 따라오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더블 예. 데미지만 아니었으면 페비가 여기서 솔로킬을 딸 수 있는 기회였죠. 예. 방금은. 네. 근데 더블 데미지. 오, 와 MP. 전멸 디나이. 네. 네. 사실 MP가 바텀에서 무리한 전투를 안 했으면은 미드 쪽에서 이제 뭐 타워 강화를 한번 쓰면서 주 선수가 들어가든 뭐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을 텐데 예. 그래도 MP 선수가 전멸로 디나이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 예, 소기의 성과를. 그러니까 피지컬이라는 측면이 이런 데서 빛을 발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한번 주고 받은 거죠. 이번 초반 장면과. 예, 이번 시즌 T1 진짜 재밌네요. 예, 그렇죠. 예, 진짜 일방적인 승부 거의 없고요. 예. 이번 판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리나의 선택이 중후반에 탄력적일 거라고 가정해 보면 아, 레이브도 쉽지 않아요. 나 늑대. 또 한 번. 한번 노리는데요. 또 한 번. 자, 자, 전멸당 수고 들어왔어. 아~ 구배고리. 자, 구배고리. 자, 발굽 구르고. 아, 늑대를 잡아냈어요. 쏠쏠쏠쏠. 네. 얼음 날라오고. 네, 과대 성장 걸렸기 때문에 지금은 망령제왕이 그 자리 멈춰 있었고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자, 슬라크 오면은 결국에 역전 나오거든요. 이거 예. 해야 됩니다. 슬라크 왔어요. 네, 네. 이거 지금 어둠 면제가 너무 용기 있어요. 원소도 그렇고요. 네. 아, 이거 다 물리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거. 이거 이기면 돼요, 이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슬라크 들어와서. 자, 어둠 면제
어디면자를 발굽 잡아냈어요. 아 진짜 아, 이득 많이 봅니다. 예, 예 MP와 주 그다음에 망령제왕이 셋이 들어가서 늑대인간 녹여내고 주 선수가 멀찌감치 돌아서 상대방 정글을 가로질러서 도망가는 와중에 상대가 그걸 따라가더라고 시간이 끌렸거든요. 예. 그 와중에 페비가 네. 레인을 밀다 말고 올라왔습니다. 미드 1차를 빨리 부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늑대인간이 있는 다이어 진영의 레이브라면 언제든지 로샨을 혼자 먹으면서 4명이 밀 거라서 예. 여길 밀어놔야만 백업 사이면서 그나마 로샨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파워 강화 들어갔습니다만 개인차고 네. 계속해서 타워를 공격하고 있는 포커페이스 어둠연자는 지금 죽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사실 궁은 없는 이런 와, 상황이 와 망령제왕 만화 없어요 빼야죠 그러면 네. 만화 다 빠졌네요 회오리 맞고 아, 저기 EMP 맞고 아 망령제왕 살리려고 리나가 눈부신 유격 때려주고 슬라카 비벼주고 좋습니다. 네. 예. 늑대는 진짜 또 이 와중에 바보에서 미드 쪽에 안 밀리면 이런 식으로 양 사이드를 계속 늑대가 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쪽을 어어. 밀어서 아, 어? 진고! 와! 자! 와! 야! 진짜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하나 더! 일단 도망갔고요. 아 진짜 백업 참 그러니까 간절하네요. 이게 시즌 1 때는 안 보이던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야 진짜 순식간에 돌아서 백업 무슨 퍽이랑 켄타가 혼자 조종하는 거죠. 둘이 동시에 들어왔어요. 예. 자 레이브도 움찔합니다. 그렇죠. 예. 아, 근데 지금 타워가 깨졌고 예. 근데 늑대가 밑에서 어쨌든 아, 바텀이 위험해. 바텀이 예. 예. 미드 그러니까 이렇게 늑대 인간이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미드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빨리 푸시를 해서 늑대가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짐꾼 위험해요. 짐꾼. 어허. 짐꾼 위험해요. 짐꾼 봤어요 이거. 아! 행사했습니다 짐꾼. 네, 동선도 진짜 얄궂었네요. 바텀 네, 그렇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쪽으로 이제 짐꾼을 불렀는데 마침 또 예, 룬을 먹고 있었던 예. 상황이었어서. 우와 전멸 당근까지 나왔으니 네. 망령제왕까지 합류해서 갱킹이고요. 망령제왕이 지금 헛손질이 없다 보니까 골드 수입이 너무 잘 됐어요. 네. 그리고 갈 때마다 또 킬을 만들어내서.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이번 경기에서는 망령제왕이 중간중간에 뭐 켄타가 약간 성장이 더딜 때 그 빈틈을 잘 메워줬습니다. 예. 3전멸 단검으로 셋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타이밍에 그렇죠.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포커페이스가 정말 많은 갱킹으로 재미를 보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레이브가 많이 할 만해 보이는 이유는 어. 늑대인간이 잡히지 않았고 늑대인간이 중요한 거 한 번 잡힌 이후에도 레인을 너무 잘 밀어놔가지고 로샨까지 너무 깔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계속 의심을 해야 돼요. 이제 네. 1차 타워는 다 밀어놨어요. 예, 바텀 지역 쪽을 지금은 페비 선수가 밀기 때문에 바텀 지역 쪽에 힘을 실어주고 바텀 1차를 깨면서 계속 이제 로샨을 먹는 데 있어서 좀 압박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아, 근데 페비 진짜 잘 컸네요. 사나와 야차에 문국구에다가 네. 천원 더 있고 이제 뭐 예, 스카디의 눈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네네 바로 가는 거죠. 네, 그렇고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럴 때 또 다른 레인의 문제예요. 네. 탑이랑 미드 2차가 밀리면 이게 결코 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내주고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예, 하나 밀고 그 다음에 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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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 예. 아 이게 어? 탑 쪽 어? 깨는데요? 자 예. 상부 1차 아 이거 재미가 아, 아무 빠지는 거죠? 예. 펜스를 왜 했죠 이거? 아 이것도 MP도 전멸 단검 쓰면서 지금 들어갔었는데 아 유령보행 볼 게 없네요. 지금 하부 쪽 1차 타워 깬 거 말고는 네. 이러면 로샨 가죠 로샨 이거 백업 탑으로 두 명 오면 로샨 그쵸 로샨 가죠 예 백업 오는데 지금 손발이 꼬였기 때문에 탑은 탑대로 내주고 그 다음에 포탈 날리고 로샨은 로샨대로 내주고 실속은 즉 레이브가 챙겨갔다는 겁니다 킬수는 네. 14대 예. 5일지연정 로샨 갔다라는 사인은 주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캐리라든가 나머지 용들이 좀 멀리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네. 여러 번의 그 전투에서는 졌지만 예 진짜 중요한 도타의 미를 살리는 건 레이브예요 지금 그래서 14대 5라고 키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 네, 제가 불려다는 거예요. 네. 와 진짜 피지컬 이걸 요아생화가 염동궁을 피했습니다. 네. 그런 네. 걸 마치 안 정. 갑자기 파. 예피. 어 그나마 피했네요. 네. 만화는 네. 안 빨렸어요. 이러면 조차 들어갈게요. 네 부활 커갑니다. 자 류어 불었고 라구나 블레이드. 둘. 네. 마지막 나무 정점 소자까지. 이 싸움은 이기는데. 예. 자 늑대가 또 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늑대인간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자, 어디로 갈지 일단 느낀건 한번 싸우고 예. 접으면 안 됩니다. 한번 싸우고 무조건 타워라는 밀어주면서 아, 상대가 저런 식으로 이제 아, 전장에서 빠지는 영웅이 하나 있는 틈을 계속해서 노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번 예. 자기네 집으로 못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단 늑대인간은 하부 네. 쪽으로 몰려갔고요. 이거 전면전은 이제 영원히 예. 못 이겨요. 전면전은 슬라크가 너무 잘 커가지고 영원히 못 이기고 중요한 건 레이브가 원래 하려고 했던 생명의 가복 그리고 고대원의 얼음 폭풍으로 막으면서 늑대인간이 미는 거 지금처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막아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하부 2차 벌써 나왔어 스카디 눈이 23분에 아. 사나와 야차 스카이디 눈이 나왔습니다. 네. 네. 알도 안 되죠. 하부 타워도 예. 뭐 다 밀린 거의 상태. 여행의 장어 사야 됩니다. 네. 그다음 템은 그렇죠. 네. 지금은 원소와 늑대가 위쪽 아래쪽을 모두 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하나씩 전담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빠지면 원소가 레인을 밀고 원소가 빠지면은 늑대가 레인을 밀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레이브가 하고 있는 이런 경기 운영의 주축이거든요. 예, 도타는 네. 저 위에 기록되어 있는 킬수로 승패가 좌우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네, 결국 그리고 예, 킬수가 밀려도 타워를 밀려서 예. 이기는 네. 것이 도타입니다. 네. 원소가 칠흑왕을 가는 이유도 유령 보행을 한번 빠진 다음에 만약에 뭐 현실가로나 감시화드가 깔리면서 꿈의 골이 걸리거나 발굽구르게 맞으면 칠흑왕 키고 포탈 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계속 반대쪽 레인을 예. 원소가 밀 생각입니다 지금. 네. 자 슬라크 수입 좋고 좋아요. 좋은데 일단은 타워 상황으로 봤을 때는 중부적 2차 타워 남겨놓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많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바텀은 리나한테 맡겨놓고 예. 지금은 탑에서 4명이 올라가서 잘 큰 슬라크를 필두로 지금은 슬라크 중심으로 이니시에이팅을 걸 수 있는 영웅이 셋입니다. 셋. 예, 네. 탑타워를 밀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체하지 않고 또 바텀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리나 잡으려고. 자, 캐터와 망령과 예. 일단은 이거 리나 잡으려고 연막 쓴 겁니다. 네. 더블 데미지까지 있고요. 리나 잡으면은요. 그 미드 2차도 그냥 날아가요. 네. 와드 좋아요. 그냥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 와드 좋았어요. 이거. 네. 그냥 반대로 돌아가도 될 것 같은데요. 원서 따라서 슬라크가 뒤를 잡아야죠. 지금은 아래로 내려와서요. 네. 앞뒤로 싸워야 됩니다. 같이 내려가야 돼요. 이거 뒤로. 근데 지금 그리고 여기 둘은 빨리 포탈 타야 되고요. 예, 바다칠 동선에서 지금은 슬라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다. 싸워야 돼요. 지금 포커 페이스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 대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여기서는 아 예 잘 기다렸네요. 좋아요 이거. 예. 자 쫓아들어 보시게 자. 자 나무 높고요. 네 과대 성장 못 떴고요. 늑대 잡아야 돼. 늑대 꿈의 거리. 에서 잘 걸렸어요. 걸렸고요. 앞에서 캐터 뛰어들기 걸렸습니다. 잡았어요. 하지만 자 눈부신 이격. 네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눈부신 이격 지금. 떨어뜨리고 라고나 블레이드. 네, 결국 늑대인간 제어를 쓰러뜨립니다. 시간 아주 지옥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한번 걸리면은 아이기스를 갖고 있든 말든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네요. 네, 이거는 부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늑대인간의 백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경기예요. 네. 슬라크 혼자 세 명은 잡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원소놀이로 가는 이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타비차 예. 밀어야 되죠? 네, 어둠 현자는 바텀 쪽을 이온막으로 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현씨! 아, 염동력 7광도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네. 못 잡습니다. 네. 자, 원소 소사 7광 넘겨봤고요. 예, 탑은 지금 망령제왕하고 슬라크가 밀어주고 예. 바텀만 지금은 슬금슬금 바텀만 네. 어느 정도 밀어주게 되면 레인전에서 전혀 지금은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고 5대 5 한타 싸움을 만들 수 있는 구도거든요. 포커페이스가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5대 4를 싸워도 포커페이스가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오더라면 리나는 그냥 온리 수비 그러면서 아가니메오를 빨리 뽑고 여기서 계속 허그하면서 그럼 라구나 블레이드로 나중에 늑대인간을 칠흑왕이 나왔어도 딜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네. 나머지 4명이 계속 타워를 같이 밀거나 4인 도탈 해야 됩니다. 상대를 물어야 돼요 계속 네. 이런 식으로. 자 3부 2차 타워를 밀었습니다. 4인 도탈 하기에는 진짜 최적이죠. 이니시에이팅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3이시니까 네. 퍼기 꿈의 고리, 전멸단검, 켄타 전멸단검, 망령 전멸단검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동력을 살 수가 있고 네. 슬라크도 어둠의 춤을 통해서 뛰어들기가 있잖아요. 네. 자 일단은 상부 지역 쪽을 수비를 하고 있는 레이브입니다. 자 리나 미끼 던져주고 그 뒤에서 받치고 있어도 됩니다. 사실 예. 리나가 혼자 이쪽 레인을 밀고 있으면 분명히 늑대가 어디선가 혹은 뭐 예, 어둠 현자와 같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을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그거 잡으려고 지금 이쪽으로 백업을 온 건데 늑대는 이리로 안 왔죠. 어둠 현자 빠졌고 대골파세기 이후에 심연의 검이 있어야 늑대 인간이 칠흑왕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강제 스턴을 넣고 잡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이고 어둠의 검 와.
조금 더 이제 레인푸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왕까지. 네. 저기 슬라크가 있어요. 네. 어, 짐꾼! 일꾼도 있고요. 짐꾼이네요. 일꾼이네, 짐꾼. 네. 아이고. 오늘 슬라크는 엉뚱한 데 많이 들어가네요. 네. 저렇게 늑대를 한 군데다가 밀어놓고 놔도 괜찮죠? 이쪽은 밀고 네, 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네. 늑대를 줄에다가 묶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슬라크라는 네. 목줄을 달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심심찮게 타워를 깨주고 있는 포커페이스입니다. 늑대 여기 있다! 달려들어서! 짧았어요. 어둠의 검. 어둠의 검. 감시와드. 감시와드. 하필 여기 있었어요. 신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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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열심히 걸렸으면 몰랐는데요. 아 예. 그리고 뒤쪽에 지금은 퍽하고 켄타. 지금 그 망령제왕까지 그 CC 사명제가 따라붙고 있었기 때문에. 어 원소? 네. 여기 있고요 원소는. CC 사람매네요 지금은. 이거 비싸요. 이제 200원 아닌가요 이거? 예. 아 저 잡았어야 되는데. 네. 잡겠네요. 잡겠네요. 안화가 없어서 무리 안 합니다. 네. 자, 탑 지역의 늑대. 늑대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네. 늑대 동선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게 또 재밌는 양상이고 예. 그런 그 상대가 예측을 하니까 원소와 늑대 움직임을 예측을 하니까 어둠 현자가 지금 가세를 해서 이제는 어둠 현자가 밀고 있어요. 네, 아래쪽을 말이죠. 네. 어둠 현자 근데 이거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막 먹고 네. 아, 눈치 빨라요. 네. 그런 눈치가 바로 이런 그 경기를 만들죠. 예. 늑대는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숲속에 숨어 있는데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슬라크고요. 네. 어둠 현자 말씀하신 것처럼 크리스 선수가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적정은 리나가 지키고 있고. 네, 역시나 네. 리나가 수비수를 해야 돼요. 리나가 골키퍼 네.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아. 나머지 네 명이 미드필더를 누벼야 됩니다. 지금 진짜 철저한 아웃복싱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아가님도 뽑을 수 있는 파밍이 되는 거고요. 네, 그게 레이브입니다. 철저하게. 예, 철저한 아웃복싱을 통해서 전면전은 최대한 피하고 예. 결국 빈집을 털어서 상대가 좀 분열이 되면 그때 이제 하나씩 잘라먹고 로샤 먹고 잘라먹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이거 좋은데요? 고대원은 잡혔어! 고대원 잡! 그냥 귀뜸이 잡히고 아, 네, 떴다가 가라앉은 와, 뱅은 뱅은 그러나 켄타! 야, 돌격 전멸! 샷! 네, 들어와서 크리시드 네. 위험해요! 아, 슬라크를 못 말리네요. 아, 네. 이거 진짜 크네요, 이번 거. 네. 아, MP와. 와! 진짜 무슨 이런 식으로 연계, 와! 어, 진짜 이거는 뭐 스턴 천국이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쭉쭉쭉쭉 선수들이 아웃되기 시작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망령제왕이 들어가서 이제 Q 쓰고, 그 다음에. 아, 이건 아니죠? 네. 아, 이건 아니죠? 네. 이건 아니요. 슬라크! 아, 한 방! 어! 우와!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 예 어둠의 춤 활성화가 됐습니다! 오! 어. 휴! 이거죠, 완전히? 네. 근데 이제 막아야죠. 예, 네, 늑대인간 막으면 늑대. 돼요, 이제. 늑대를 믿죠, 네이버는. 완벽한 운영입니다, 진짜. 자, 근데 리나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망령제왕 왔고. 네. 아, 스카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 전멸된 거? 예,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망령불꽃! 자, 스턴 맞았고! 눈부신 일격! 자, 눈부신 일격! 키를 죽이는 늑대인간을 쓰러뜨려봅니다. 늑대를 완전히 구웠어요. 자, 네. 로션! 로션 가야 됩니다. 네. 네. 늑대 사냥에는 뭐 일가견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스턴으로 중무장했어요, 그냥. 스턴과 속박으로 중무장해서 늑대한테 2차 타워까지는 뚫렸습니다만은 그다음부터는 레인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지 못하게끔 만드는데 지금 포커페이스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멸 단검이 너무나 많은 조합이라 늑대인간 혼자 레인을 밀기 너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네. 칠흥왕의 지팡이를 이제 늑대인간이 갈 텐데 그 타이밍보다 심연의 검이 빠를 것 같아요, 패비가. 그래서 또 한 번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쪽에서 유유히 레인을 밀고 있고 아, 세 방향에서 레인을 뚫어 놓고 있습니다. 늑대인간에 대한 발세나. 대처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안 하는 거죠? 아, 진짜 운영 잘하네요, 포커페이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앞서 나가면 웬만해서 밀리지 않네요. 네. 이렇게 이제 쥐구멍 만들어서 그 구멍 따라 이런 그 도타 운영에 너무나도 지금은 철퇴를 가하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전방위적인 압박, 그 다음에 스턴기로 상대방의 생존기가 좋은 영웅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너무 네. 호흡이 잘 맞습니다. 오, 떴어요. 심연의 검. 자, 지금부터는 연막을 먹고 늑대인간 나오는 걸 기다려도 되고 로샨 베이트도 되겠네요. 네, 네. 로샨 베이트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레인이 밀려져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5대5 한타에서의 자신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로샨 안전하게 먹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저기 그 정보원 하나
띄워놨죠? MP. 네. 네, 켄타 하나 띄워놨습니다. MP가 지금. 보고 있고 MP가 물릴 것 같으면 뒤에서 퍽이 날아 들어와서 꿈의 고리를 걸면서 싸우면 되거든요. 네. 예. 아, 정말 많이 유리해졌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 번째 세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클립을 절반도 지금 못 밀었기 때문에 네. 아이기스 먹고 그냥 들이닥치면 됩니다. 네, 그럼 막아야 돼 어떡할 거야? 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은. 예. 근데 늑대 인간의 푸시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포커페이스가 이건 안 들어가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예, 늦었어. 예, 늦었어. 예, 빼야 돼요. 때문에 네. 들어가는데 좀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회오리가 있어서 못 밀어요. 사실 여기는 지금. 네. 늑대 인간 다시 뒤로 돌았다가 다시 전진합니다. 예, 리나만 돌아왔고 리나를 예. 상대로도 늑대가 계속 파워 푸시를 하면은 망령 제왕 돌아오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뭐 늑대 인간이 이렇게 쭉 밀어주면 리나가 고스란히 가서 골드로 환산시켜서 아가님의 오리 나오면 제 아무리 뒷그림에서 늑대 인간이 건물 부수는 거 말고 전면전은 영원히 못하거든요. 뭐 지금도 그런 편인데 여기서 아가님이 나오게 되면은 망령제왕만 하나만 지금 백업으로 와도 스턴 아 연계로 그냥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나올 겁니다. 눈부신 일격에 라구나 네. 블레이드면 잡죠. 그렇습니다. 네. 용의 숨결로 또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까지 콤보에 그냥 녹아버리죠. 원래 리나는 콤보가 굉장히 센 네, 이런 그 영웅인데 게다가 사거리도 길고요. 네. 지금 이제 길어졌고 망령제왕만 딱 돌아왔잖아요. 파워푸시하면 망령제왕만 돌아와서 스턴 연계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 영웅들은 웬만해서는 슬라크가 다 상대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래서 빠져 다시 네. 그리고 빠져나갔던 늑대 인간 너무 여러 차례 잡혀가지고 연막하고요. 어? 헬로 자 발견된 전면 단거 썼어요 리나가 네. 예 동선 다 알아요 지금 어? 오 자 망령제왕이 앞서간다며 아니 네크로노 미콘 써가지고 지금 본인이 길을 막았고요 예 그리고 길 막아놓고 자 스타 걸었어요 아 자 늑대 인간 눌렀어요 늑대 인간 사라졌어요 야. 왜 뛰자마자 바로 불태워버리는 슬라크도 언제인가 네. 언제 어디서 이제 또 이렇게 백업이 왔는지 늑대 잡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네요. 네.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예 반대편 길을 네크로로 본인이 막고 포탈을 눌렀는데 네. MP의 발굽꼬리 상거리가 들어왔어요. 예. 아 자 25대 5가 이제는 뭐 유불리를 따질만한 상황이 됐네요. 네 이제 밀어야죠. 예 늑대가 죽으면은 뭐 원소가 나갈 수 있고 이 어둠 현장에 나갈 나왔어요. 수 있긴 합니다만은 푸시 능력이 그보다는 못하니까 네 리나가 아가님을 가져가서 알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예 그죠 자 미드 타워를 이제 시원시원하게 길을 뚫기 시작하고 있는 포커페이스입니다 네 이때 인간은 20초 19초 남았고요 자 북체내 파이프 썼죠 네 북체내 파이프 썼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부활합니다 네, 기술은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쪽 파워가 깨지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슬라크 뛰어들어서 어디 면자? 아, 스턴으로 치고 있어요. 순식간에 진짜 뜨네요. 지지해요. 이거 끝났습니다. 네, 혼자 남았어요. 고대호가 뛰어서 다시 한 번. 올. 자, 그때 인간 강력한의 포크 페이스. 네. 자, 시베레 검. 시베레 검. 뛰어들기. 거의 마무리 맞. 야, 우물에 걸쳐가지고 예. 네. 살아서 산 게 아닌 것 같네요. 예. 자 어쨌든 재진반향 누비고 다니고 있는 포커페이스의 선수들입니다 네 이거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번 게임 네. 늑대 사냥까지 성공을 했고 리나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를 하고 이쪽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병영 네. 밀리고요 5대 1이 됐어요 늑대는 지금 집을 탈출해갖고 레일을 밀고 싶은데 그 와중에 집은 또 털릴 거고요 집은 숙제만 될 텐데 네. 자 경기자 지지랍니다 지지 두 번째 세트 와 진짜 포커페이스 무조건 풀세트까지 가는 또 이런 기록을 만들어내네요. 3일 연속 와. 지난 일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모조건 무조건 다 풀세트까지 가서 문제를 근데 한 번은 뭐 제포와 이경이 졌습니다만 지난 수요일은 이겼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나 그 미드의 퍽, 오프의 켄타나 박지 네. 그 둘이 전멸단검 나온 이후에 경기 운영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증명했을 때라는 거 그게 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예, 입이 아프게 칭찬을 합니다만 정말, 정말 완벽하게 변한 국가 베이스고요. 잠시 후입니다. 잠시 후에 운명의 세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